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나무이죠. 네,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4절에서 5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의하여서 우리는 뱀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그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영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더구나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실을 보았을 때, 네,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고, 인간을 타락시켰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미리 알고 있었다. 네, 그렇죠.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방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 용, 곧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기록이 있습니다.